여객기는 이륙 전에 안전 요령을 알려주는 영상을 승객들에게 틀어주죠. 최근엔 이 안전 영상에 K-POP 스타를 등장시키는 등 파격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의견은 분분합니다.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지난 4일부터 도입한 기내 안전 비디오 영상입니다. 아이돌 가수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동안 기내 주의사항과 안전 요령을 안내합니다. 뮤직비디오 형식을 빌려 승객들이 집중하도록 효과를 극대화했다는 설명입니다. 승객들은 일단 신선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오! 뭐야? Electronics, it's modern, it's got children in there, and it's got the band, the singing, and grabs people's attention. 어,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예, 예. 제가 보기에는 괜찮습니다. 정작 필요한 안전 요령을 숙지하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될 거란 의견도 내놨습니다. 구명복을 이렇게 제대로 입기 위한 설명인지는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기내 안전에 중요한 공지가 잘 안 들리고 랩이나 어린이의 발음으로 구명동이 착용법을 안내하는 등의 내용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외국의 항공 전문가는 안전과 오락을 혼동한 항공사는 비상 대처가 잘 안 될 거라며 이 영상의 부정적 효과를 지적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도 현실감 없는 영상이 정작 필요한 안전 규칙을 알리는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의견입니다. 정확한 거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게 더 좋은 거지 멋있는 비주얼을 보여주는. 항공사들이 유명 배우를 출연시키거나 영화 같은 구성으로 몰입도를 높이는 건 세계적 현상이지만 필수적인 안전 요령 안내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대한항공 측은 안전에 대한 내용은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승객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